자,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이네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남은 헌법 소원 심판이니까 자, 끝까지 힘내 봅시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은요, 헌법 소원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소원 심판, 요걸 규정하고 있고요. 자, 원래 의미 헌법 소원이죠. 원래 의미의 헌법 소원은 자,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자,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구제 절차가 헌법소니까 자, 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요 헌법소원 심판이 이제 원래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자, 2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요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 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68조 2항의 이 헌법소원은 그래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위헌 심사 절차다. 자, 원래 의미의 헌법소원은 68조 1항이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요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판단인데요. 헌법의 개별 규정이 헌법소원 대상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헌법의 개별 규정은 자, 국민의 결단이다. 자, 국민의 합의로서 이거는 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다. 따라서 헌법의 개별 규정, 헌법 개별 규정을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헌법 소원은 안 되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했죠.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자, 법률이다. 법률인데 헌법은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도 안 되고 헌법소원도 대상이 아니다. 자, 다음.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자, 법률안 제출행위는요. 자,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죠. 아직 법률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만 한 거죠. 제출만 한 거다.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해서 제출만 해서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아직 이게 절차에 해당하죠. 법률안 제출만 한 것뿐이니까 이제 법률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제 국민에 대해 직접적 법률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치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가? 통치행위의 의미는요, 원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로서 사법 심사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 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원칙적으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 자, 원래 통치행위는 원칙적 의미상, 그 의미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겠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자, 국군의 해외 파견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 인정해서 사법심사 자제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통치행위라도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봐야겠다. 자,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헌법 재판을 해야 되겠죠.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자, 통치행위라도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여기 나오네요. 국군 파견. 자, 국군 파견 결정은요. 통치행위라고 봤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다. 그렇죠. 자, 파견 결정하는 건 이제 외교, 이게 세계 정세도 봐야 되고, 국가 이익도 따져야 되고,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죠. 네. 결단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이건. 자, 사법심사 자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법심사 대상성을 부정했어요.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절차를 준수함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사법심사 자제했죠. 자, 대통령이 국군을 이렇게 파견하기로 한 결정, 그 성격상 국방,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자, 이거는 통치행위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는 지켜야 돼요. 자,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건 지켰으니까, 요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통치행위, 자, 국군의 파견에 대해서는 이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해서 사법심사 자제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 국회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자, 이게, 야, 이것도 군사훈련이니까 통치행위 아니냐 했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매년 치러지고 있죠. 자,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순 없죠. 자,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요거는 통치행위 아니니까, 통치행위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자, 이거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요, 내부 기준이죠.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죠. 대외적 효력이 없다.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원칙이죠.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행정규칙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상위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죠. 상위 법령이 위임해가지고, 자, 대외적 구속력,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행정규칙 정하도록 하면은, 자, 이 행정규칙은 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이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라고 봐야겠죠. 자, 행정규칙이더라도, 그래서 상위 법령이 위임한 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요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럴 경우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행정계획에 관한 거네요.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은요,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 구속적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니까, 자,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비구속적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비구속적이라 하더라도, 자, 기본권과 직접 관련돼 있고요. 자,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서 확실히 이제 실시되게 예정된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나 행정지침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자,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임이 틀림없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 원행정 처분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성. 자, 원행정 처분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원행정 처분이란, 자, 이렇게 행정청이 이제 처분을 하겠죠. 자, 과세 처분 등의 처분을 한다. 자, 그러면 요 갑이, 처분을 받은 갑이 이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법원이 근데 기각 판결을 내렸죠. 자, 기각 판결. 자, 이럴 경우 이제 갑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자, 이 처분을 들고 가요.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한 게죠. 자, 갑이 받은 이 처분 A라고 할 거예요. 이게 A 처분. 자, A 처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 심판을 청구했다. 자, 이렇게 법원에서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처분. 자, 이런 처분은 이제 원행정 처분이라고 해요. 자, 이 원행정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이게 왜 문제되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헌법재판소 법을 봐볼까요?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자, 공권력 행사, 행정 처분도 공권력 행사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기본권, 공권력 행사 이런 침해로 인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나눠가지고 있어요. 딱 그러다 보니 자, 법원이랑 헌법재판소 둘 중에 하나 갔다 오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법원을 갔다 온 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받아주지 않아요. 헌법소원은. 자, 그래서 이 원언쟁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한번 갔다 온 거니까 이제 헌법재판 할수 없다. 따라서 원행정 처분, 자,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처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헌법재판소 보고 있죠. 그래서 헌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 당해 행정 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게 원행정 처분이죠. 당해 행정 처분.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자, 이것이 풍화한 걸로 해석하느냐, 헌법에 위반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 봤죠. 자,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 재판이 포함돼서 해석하느냐, 헌법에 위반된다. 자,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건, 자,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권을 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자, 이거는 자, 법원에 재판하는 그거는 이제 제외해야겠다라고 본 거죠.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헌법소원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어 자,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렇죠. 이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 돼서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원헌정 처분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공고, 법학, 적성시험, 시행기의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자, 공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죠. 알리는 행위다.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 자, 알리는 내용에 따라, 아니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고의 성격이 달라져요. 법률 내용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알리는 행위라면 그 공고는 이제 공권력 행사라고 볼수 없겠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정해진 대로 사실만 알리는 거니까.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기의 공고처럼. 자, 그 대상에게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가 있다. 자, 그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에 법학 적성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자, 요거는 요 시험을 치르려는 자들의 걔는 이제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게 일요일날 시험 기간을 일요일로 하는 거였는데, 일요일에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시험을 받으니까 못 간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자, 종교의 자유 요런 게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적성시험의 구체적 시험일시, 요 공고에 따라 정해진다. 야, 법률은 이런 시험일시를 정하지 않은 거니까, 자, 만약 이제 법률에 그런 일시를 정해져 있는 그대로 공고했다면 공권력 행사가 안 되겠지만, 자, 법률엔 정해져 있지 않은 요 구체적인 시험일시 같은 걸요 공고가 정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 요 공고는 이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죠. 요 대상에게, 시험을 치르는 대상에게 법적 지위 영향을 주니까 요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수용자에 대한 개구 사용 행위. 자, 개구는 이제 수갑, 포승 같은 경우에요. 수갑, 포승 등에 이제 수용자를 이제 제압하려는 그런 이제 도구죠. 예, 그런 도구. 수갑, 포승 같은 걸 개구라고 한다. 이런 개구 사용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자, 이런 개구 사용 행위는 자,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죠. 권력적 사실 행위. 이 사실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자,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져오는 행위예요. 이런 사실 행위, 이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자, 원칙적으로 이제 공권력 행사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성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행위, 사실상의 효과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신체 수색행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신체. 그렇게 사실상 효과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라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니까 개구 사용행위,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는 거, 이게 당연히 신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이건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수갑 차고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 행위. 촬영 허용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자들이 와서 이거 사진 찍고 하려면. 그런 촬영 허용 행위도 수갑 차고 조사받는 피의자 동의 없이 찍게 한 거니까 이거 초상권, 인격권 이런 거에 대한 제한으로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공단에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제공 요청한 행위. 요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냐? 이거는 법률 조항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관련 조항에서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와 필요한 조사에서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사실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강제되거나 의무가 없어요. 공단이 이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 강제 의무가 없다.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거죠. 임의적 협력이다. 그러다 보니 제공 요청만 한 것으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경찰 서정이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내에 제공을 요청한 거, 요청한 것만으로는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예산 편성 행위는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한번 봤었죠. 법규범이긴 하는데,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라고 했죠.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요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예산 편성 행위나 또 예산 그 자체도 국민에 대해 직접적 법률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 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건 공권력 행사인지, 행정 지도는요, 사실은 이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 지도는. 지도에, 권고, 지도, 이렇게 나오죠. 권고, 지도,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원칙적으로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행정 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규제적이고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요. 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불이익 조치. 우리 행정지도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사 당할 거야. 아니면 그동안 주던 혜택 안줄 거야.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따라서 이건 단순한 행정지도 단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겠죠. 관할 경찰서장의 5개 집회 신고 반려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집시법에 보면은 이렇게 신고한 경우, 5개 집회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이쪽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며 이렇게 기재사항을 보완할 걸 통고할 수 있어요.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 접수한 때부터 집회 또는 시위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자, 기재사항 보완 통고를 하거나 아니면 금지 집회 시 금지 통고를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법에 있지도 않은 이제 반려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 반려 행위가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냐? 자, 보면은요. 이렇게 금지되거나 금지 통고 받은 집회를 열었을 경우엔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죠. 2년 이하 징역, 자,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집회 신고서를 반려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반려받은 거니까.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자, 따라서 만약에 이거 집회 계속 하게 되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벌칙에 따라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게 집회를 개최하려는 그 자유가 심각하게 또 제한받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거 반려행위도 공권력 행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옥외 집회 신고서를 반려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옥외 집회 신고하려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죠. 자, 다음. 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권력 행사인지, 자, 변호사 등록 제도를 이제 변호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행정 사무라고 하죠. 변호사 등록 제도는. 자, 변호사 등록 제도의 취지는 이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등록하도록 하여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행정의 일부다. 이 공행정의 일부를 이제 위탁하고 있어요. 변호사 협회, 변협에 이제 변협이라고 하죠. 변협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도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자, 요 변협의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자, 이렇게 변호사 등록 제도는 공행정의 일부인데요. 변협이 이에 관해서 이제 변호사 등록 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자, 규칙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 규칙은 원래 있죠. 공법인이 정한 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단순히 내부 기준이거나 자, 사법적 공법이 아니라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공권력 행사가 아니겠지만 변호사 등록이죠. 변호사 등록은 공행정 일부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게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이제 변협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변호사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변호사로서 개업을 못 하니까 자,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받겠죠. 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이제 변협을 상대로 하게 됐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상대로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한 게 요게 이제 공권력의 행사이냐? 자,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우리 헌법 재판소는. 자, 선거 관리위원회법 요 14조의 2 요거로 이제 근거로 봤어요. 요 준수 요청 조치의 근거로. 자, 각급 선거 관리위원 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선거권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는데 요 경고에 해당한다고 했죠. 요 준수 요청 조치는 그 위반 행위가 선거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게 하는 때,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고만으로는 이제 법적 지위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그 이후에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당할 수 있죠. 자, 이 고발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동양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한 거, 그래서 단순한 권고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과거의 위법 사실에 대한 거니까, 자, 이거는 대통령이 많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 고발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니까, 요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됐다. 자, 이제 불기소 처분. 자, 검사의 기소란 이제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느냐? 자, 그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일단 불기소 처분 용어가 어려우니까 보고 가야겠네요. 자, 기소 공소 제기하는 거 말고 이제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죠.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 같고 연령이나 성행 등 이런 걸때 참작해서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제 기소유예,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기소유예 처분은. 자, 혐의 없음 처분은
이제 범죄가 인정 안 되는 경우나 이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하는 처분이고, 제거 안된 처분은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 성립에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제거 안된 처분하고요.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은 확정 파기 있는 경우나 뭐 사면 등이 있는 경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다. 자, 이외에 이제 피의자가 소재 불명할 또 경우에는 이제 기소 중지 처분할 수 있죠. 자, 이건 광의의 이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기소 처분의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용어가 좀 까다로울까 같이 봐주시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한 것이 적법한지. 자,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봤듯이 피의사실이 인정되죠? 피의사실이 인정되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유죄, 자기가 있다고 인정받은 거니까,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피해자는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보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조처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이렇게 다른 법률에 구제조처를 다 거치고 와라. 헌법재판소 뭐 오면은 이제 업무가 엄청 가중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이런 보충성 요건을 더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제 업무 부담을 좀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법원이랑. 자, 그런데 기소유예 받은 피해자가 그래서 다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구제조처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우리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에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거쳐 또 재항고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고소는 불기소 공소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고등법원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재정 신청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항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이제 결국 이제 고등법원, 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죠. 재정. 재정 신청이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제 판단을 달라. 자, 그런 거예요. 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체가 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되어 있죠. 다만 이 항고를 할수 있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니까 주로 피해자가 되겠죠. 자,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는 그래서 항고 주체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 재정 신청을 할수 없다. 재정 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자, 항고를 거치면 고소인, 고발인만 가능하고 또 여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 재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다. 다름은 구제여처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더라도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이번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네요.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곧바로 헌법 소원할 수 있는지.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자, 본인의 이제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을 할수 있죠. 곧바로 다른 구제처가 없냐?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예요.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 앞에서 봤듯이 자, 검찰청법에 따른 이제 항고 주체도 고소인, 고발인으로 돼 있고 재정 신청의 주체도 고소를 한 자로 돼 있죠.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을 할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구제처가 없으니까 바로 헌법소원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 사건에서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경우, 자, 이런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곧바로 청구하는 게 이제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 자, 재판 헌법소원 금지된다고 했죠. 자,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자, 아까 한번 봤었죠.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자, 그러겠죠? 자, 위헌 선언된 법령. 자, 우리 헌법은 위헌 결정, 위헌 심판권을 우리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이런 결정은 법원도 되어 있네요. 여기 법원과 국가기관, 기관세를 기속한다. 자, 이런 결정을 따라야 되죠. 이런 결정에 법원도 이런 결정을 따라야 된다. 따라서 위헌선언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결정된 걸 그대로 적용해서 국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이제 인정해 있었는데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자, 최근에 결정 내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 좀더 확장,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이 법원의 재판도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자,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국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였고요. 자, 이 최근에 나온 거는 한정위원 결정력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이었어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대법원은 부인하고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법률 해석에 불과하니까 법률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다. 그래서 법률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한정위원 결정은 기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태도랑 다르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나온 이제 결정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자, 이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버렸죠. 자, 이렇게 좀 전에 봤듯이 이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한다고 되는데, 자, 이 이헌 결정에 한정위원 결정, 자, 한정위원 결정도 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취지에서 나온 거죠. 자, 한정위원 결정도 실질적으로는 이헌 결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헌 결정에 해당하니까 자, 법원을 기속한다고 봤고요. 자, 법원을 기속하니까 자, 75조에 보면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이게 인용된 경우에 한정위원 결정도 포함된다고 본 거죠. 헌법재판소는. 자,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이원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원심사형이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경우니까 한정위원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한정위원 포함되니까 한정위원 결정 나온 경우에도 소송사건 이미 확정됐는데 당사자는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법원이 재심 기각 결정들에 대해서 한정위원 결정에 관해 이헌 결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봤죠. 기속력을 부여하니까 법원은. 그 결과 이제 한정위원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심이 기각해버렸는데요. 자, 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기속력이 인정되는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을 부인한 것으로 자, 이거는 법률에 대한 이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는 예외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가 허용된다고 봤어요. 법률에 대한 이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따라서 이 법률에 대한 이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도 헌법 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본 거죠. 최근에 이 결정 내에서 약간 많이 까다롭지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이항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자,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부연된 재판 청구를 침해하였으므로 자, 헌법재판소법 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자, 75조 3항에 보면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자, 47조를 준용하고 요 3항이 있네요. 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은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취지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무엇이냐?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 자체는 있는 거라겠죠. 법은 있는데 불완전 불충분하게 입법 이루어진 것이니까 자, 법률 자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해야 되지 자,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입법부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해라.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입법부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자, 행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네요. 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려면 자기 의무가 전제되어야 되죠. 자기 의무. 자, 헌법상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요 헌법 유례하는 자기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행정권력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자, 이게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요 헌법에서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 자, 그리고 헌법 해석상, 자, 그렇게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 또한, 자, 법령, 자, 법령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헌법에서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규정된 경우다라고 보죠. 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자,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건 명문, 헌법상 명문으로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해석상, 헌법 해석상 자기 의무가 노출되는 경우, 자, 그리고 자기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포괄한다.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자, 하위 행정입법에 제정 의무가 있는지, 자,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하위 입법을 할 필요 없겠죠. 자, 원래 행정입법 제정 의무가 있는 경우, 이걸 부작위 하면은, 자, 입법권 침해가 돼요. 자, 상위 법률에서, 자, 하위 입법을 제정하라. 이거 시행, 이 법률 시행을 위해서, 자, 자세한 부분은 행정입법, 이 부분은 니네가 입법을 해라 라고 이제 위임을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입법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법률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거니까 입법권 침해가 된다. 다만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이거 행정입법 제정할 필요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없겠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행정입법에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이제 하여야 할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등록 취소된 정당이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이 있는지. 자, 등록 취소된 정당, 이거 사회당이었는데요, 사회당. 자, 정당의 성격이 사적 결사, 정치적 결사라고 했죠.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자,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면 자, 헌법 소원의 청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당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표자가 있고 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 능력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런 단체도 네. 권리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단체도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봤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이니까 정당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 공법이네 기본권 주체성이네요. 앞부분 이제 기본권 주체 공부할 때 같이 봤었는데요. 자, 공법이는 원칙적으로 이제 기본권은 수범자죠, 수범자. 기본권 수범자니까 주체가 될수 없는데, 기본권. 다만, 예외적으로 자, 공법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 그리고 복종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야 된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립대학교나 공영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로서, 자,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거나, 자,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 관계에서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무소속 의원에게 교섭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요 기본권이 인정되는지. 자, 이런 기본권은 없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할 지언정. 이제 이거는 국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 아니다.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예.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으로서의 지위, 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죠. 자,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이 기본권의 내용을 봐야겠는데, 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께 사인으로서의 지위로서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려면, 기본권 가지려면 그 기본권의 내용을 봐야겠죠? 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인지. 그런데 이 교섭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은 권한에 불과하는 거죠. 국회의원의 지위로서의 권한이다. 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 지위로서 권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겠죠,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일 수는 있어. 지정정 기본권이라고는 할수 없다. 자, 이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안 된다. 자, 국회의 질의권, 토론권, 표론권. 야, 이것도 권한이죠, 권한. 자,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런 질의권, 토론권, 표현권 침해를 유서 다서 헌법소원을 할수 없다. 자, 이거는 헌법소원이 아니라 이제 권한쟁의로 봐야 되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헌법소원은 안 되고 권한쟁의를 해야 된다.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 이것도 국회의 지위로서 있는 권한이다.